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후보의 당대표 선출 소식을 직접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홍진호 기자와 함께 불교계 소식, 그리고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결선을 거치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어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취재한 취재기자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정치부 이현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석 기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오늘 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생각보다 발표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하기도 했는데 1위가 한동훈 예상대로 됐는데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시 11분에 서병수 선관위원장의 개표 선언이 있은 이후에 약 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총 당원 84만 1,612명 중 40만 8,272명의 투표로 48.51%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2.84%를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원희룡 후보가 18.85%, 또 3위는 나경원 후보가 14.58%, 또 4위의 윤상현 후보가 3.73%를 득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대한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관심이 최고위원은 누가 되느냐, 청년 최고위원은 누가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이뇨한, 김재원 그리고 여성 목사 김민정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또 청년 최고위원회는 진종호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은 전 의원, 그 조국 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진종호 후보는 사격 국가대표 선수, 사격 그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고요. 개표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당일이었으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더니 뭐 한동훈을 연호하는 목소리 굉장히 크던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우선 저희 그간 합동연설의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일부에서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좀 몇 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곳곳에 또 경비 인원도 많이 배치가 됐고요. 우선 행사 시작 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미 뭐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분들 또 빨간 머리띠를 끼고 응원가를 부르는 분들의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대체적인 반응도 이번 전대가 지난번 전대보다도 훨씬 열기가 뜨거운 것 같고 더 흥미진진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 뭐 어대한 전망이 우세를 했지만 이 TV 토론회 거치면서 또 풍무전도 있었고 이래저래 해프닝이 많아서 볼거리가 풍성했다라고 말한 당원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들어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대구에서 온 60대 여성 당원은 한동훈 후보의 팬이라고 밝혔어요. 때가 왔다. 한동훈 아니면 누가 당대표를 하겠냐라면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었고요. 이 한동훈 후보가 대세이다 보니까 나머지 3명의 경쟁자들에게 너무 견제나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워서 제발 당선이 돼서 마음 편히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또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라고 말한 50대 한 당원분이 있었는데 보수의 정통성을 지켜낼 유일한 후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 공소 취소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당원들한테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나경원 후보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따라 울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온 50대 여성분을 만나봤는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다라면서 지지를 처리하기로 했고 나경원 후보를 밀어주기로 했지만 이 한 후보 다음으로 우세의 전망이 점쳐지는 사람이 원희룡 후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끝으로 대전에서 온 50대 남성 당원은 30대
20대 때부터 윤 의원의 팬이었대요. 거의 윤 의원의 초선 시절부터 지지를 했다는 건데 예. 윤 의원 향해서 대견하다라고 밝히더라고요. 뭐 중도 사퇴라든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전대 레이스를 완주한 게 좀 팬으로서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전해 듣고 왔습니다. 예. 윤상현은 표정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이미 좀 약간 이제 비운 것 네, 같아요. 내려놓은 듯해 예. 보였습니다. 예. 네. 한동훈 후보가 결국 이제 당선이 되고 한동훈 지지자들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던데 그 열광 그 자체였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당선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일찍이 복도에 모여서 막 북과 장구를 치면서 축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한동훈 등신대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는데 여기서 사진도 찍고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자 이름 연호를 하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고요.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봤더니 아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당연한 결과인데 괜히 마음 졸인 것 같다라는 말도 전해주기도 했고요. 예. 끝으로 뭐 뚝심 있게 국민의힘을 지켜달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새 후보 중에서 사실 박정훈 후보만이 당선되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박정훈 후보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또 꽃다발도 안겨주고 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새 후보의 지지자들은 비교적 좀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이 아쉬움을 안고 장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도 이제 낙선한 후보를 북돋기 위해서 이분 앞에서 꽃다발을 준비하면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박정훈 후보는 그러니까 여성 최고위원 한 명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김민전 후보가 들어가면서 빠진 거군요. 탈락을 했죠. 네, 그래도 네네. 초선이고 뭐 저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네, 기회가 맞습니다. 계속 있겠죠. 자 오늘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뭐 예상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고됐고 네네. 한동훈 당선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한미동맹 강화, 원전 산업 재건, 불법 탑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합의 손짓을 보낸 건데 윤 대통령도 네.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당정 관계 어떤 건강함 그런 것도 당연히 주문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우선은 그 축사 내용에 대해서 일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현석 기자. 네, 예, 네. 얘기하시죠. 아, 제가 그 윤 대통령의 축사 당시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우선은 15분가량 축사를 마쳤거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행사 시작 후 약 30분 뒤에 입장을 했고요. 모든 참석자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를 했고 쭉 장례를 돌면서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또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당대표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과 악수를 한 명 한 명 나눴습니다. 네. 예.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당정관계에 갈등을 빚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둘 다 사이가 안 좋으면 공멸하니까 어차피 화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참 안팎으로 최대 관심사인 부분들인데 우선은 이걸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신임 당대표 당선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제스처를 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도 윤 대통령을 예방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조만간 그럴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있지만 또 민주당 대야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주요 변수가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큰 과제일 수도 있어요. 예. 네, 당장 빠르면 모레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도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이현석 기자 뭐 할 얘기 더 이상 없습니까? 아, 저는 이제 예상 킨텍스에 남아서 예.
나머지 이제 또 이 축제 분위기 전당대회 네. 마무리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뭐 거기 쓰레기 같은 거 많을 테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군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치워달라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와 함께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이현석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 당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경기도 45 문화부의 홍진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조계종 중앙종무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어제는 미래특위가 열려서 다음 달 5일에 조직개편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네. 지금 확정했고 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네. 이제 9월에 중앙종회 임시회가 있죠. 네. 있는데 조직개편 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에 입법 예고해서 종회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부에서 있는데 네. 특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94년 이전에 아니 94년 이후에 이제 됐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가 총무원 1원 체제로 하는 종원 개정안이 이미 예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94년 이후에 이 3원 체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고요. 예. 원로회의 인준까지 이제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는 뭐 총무원 중심의 이런 체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9월에 이제 혹시라도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종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네. 뭐 11 혹시라도 예, 예. 그러니까 11월이나 뭐 내년 3월에라도 종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총무원 이런 체제는 이제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일부 종의원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요. 뭐 예. 지난주에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미 뭐 종원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뭐 두 번 세 번으로 더 열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죠. 오심 스님의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고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든지 더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한 번으로 한 번만 하지 말고 이해하지 설명하든지 해서 모든 종도들이 오케이 했을 때 해야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언제 고쳐가서 언제 하실랍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조계종이 2000년 동안 대한불교가 내려오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없다고 조계종 대한불교 발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심스님 발언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 좀 너무 급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부서 명칭이라든지 부서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교육원 포교원이 없어지는데 예. 그 해체되잖아요. 예, 거기에 그렇죠. 따른 그 업무의 약화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잘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미래 특위의 초창기에 가장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일부 특위 위원들이 조직 개편이라는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종원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기획실장 우봉수님이 중앙종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선 종원 개정 후 종법 개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카드를 꺼냈고요. 결국은 이제 종원 개정이 됐습니다. 승부수가 이제 통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봉수님이 중앙종회도 종원 개정에 합의한 만큼 종원이 개정이 됐지만 뭐 종법 개정도 해야 되고 그 하위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자신 있게 공청회에서 반발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예. 조계 종법령집을 다 한번 뒤집고 또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가 더 큽니다, 사실은. 요거 더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직제 배분하고 예산 배분하고 사실 기획실에서 이거 요 빙산에 여기 저 물에 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그 만약에 요번 9월 달에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어떻게 맞춰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예. 아 조직 개편을 이렇게 크게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뭐 예.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 수정해 그렇죠. 나가면서 이제 조직 개편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렇게 예. 당연히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종원 개정이 통과된 데는 불교 광장의 총재였던 예. 고 해봉당 자승대 중사의 당부가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예, 그렇죠. 뭐 자승 스님이 원적에 들기 이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불교 언론사 조계종 종단 출입 기자들과 데스크들을 들과 이제 봉은사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오찬도 함께 했는데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죠. 그때 당시 제가 자승 스님한테 했던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제 달라라마 방안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뭐 1주년 때도 제가 사실 네. 조직 개편에 대해 질문을 제일 처음 먼저 했는데요. 달라라마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뭐 자승 스님이 굉장히 당연히 나올 질문이 그렇죠. 나왔다 약간 어떻게 보면 흡족한 네. 표정이었는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자 네. 너는 뭐 종단출도 오래 했고 연차도 했는데 이걸 뭐 아직도 물어보아 약간 그런 표정이셨어요. 근데 그래도 답변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승 스님이 조직 개편에 안에 대해서 이전부터 정말 수차례에 걸쳐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승 스님이 밝힌 조직 개편의 목적은 인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근데 네. 왜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인구 감소나 뭐 탈종교화, 뭐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사찰들이 결국은 분담금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중앙에서 하는 교육과 포교 등을 교구로 이전하고 총무원은 직할 사찰에서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할 정도로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교구본사 중심제로 만들어놓고 교구 중심화하질 않아. 그래서 교구 중심화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예산을 줄여서 직영과 직할과 이제 직영 사찰만 가지고 직할 사업만 가지고 총무원은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종단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공청회에서도 이른바 이제 인적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화두로 등장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조직 개편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인가?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뭐 순환 근무를 한다는 이제 방안이 나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승 스님도 구조조정을 얘기했지만 구조조정 예. 이전에 일단 업무부터 교구로 예. 이전을 하고. 뭐 구조조정은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구본사 중심제를 네.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자승 스님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이 직할은 그러면은 총무원은 직할만 책임지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총무원 조직에 대해서만 지금 고민한 거다. 아니면 총무원이 이제 지방 본사 조직 스님들 도와주는 형태로 갈 테니까 총무원하고 직할 한 1,400만 되는 거에 대해서만 총무원은 고민한다. 지역은 우리 지역 본사 조직 스님들과 지역 스님들이 교육이 됐든 포교 됐든 다 하셔야 된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서 법 개정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종단의 조직이고 종교 조직이기 예. 때문에 일반 조직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예. 수행과 전법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단순한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 재편하고 이런 예, 거는 예, 예. 1차원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런 걸 좀 그렇죠.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아, 그러니까 뭐 예. 다른 종단 사례지만 진각종 같은 경우도 이제 전법의 주체를 어디에 볼 거냐고 하는데 진각종은 대표적인 중앙 집권된 권력 구조인데 예. 지금 현 통리원장 도진정사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예.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 모든 조직은 효율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 인적인 어떤 효율적 배치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견지동 45 홍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네요. 공감 경제 신두식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용 후 배터리 또는 2차 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순환 이용, 재활용 이런 거죠. 예.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신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2차 전지라는 건 이제 충전형 배터리를 말하는 거고요. 예. 사용 후 배터리는 폐 배터리를 말하는 다릅니까,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그냥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전지가 아니고 예. 계속 치는 충전형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아, 뭐 핸드폰에 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데요. 지난 19일이죠. 그 환경부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주체로 사용 후 배터리 즉 폐배터리 그 순환형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뭐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들이 2차 전지 순환형을 위한 과제를 폭넓게 그런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제로 시대를 맞아서 핵심 예. 아이템으로 꼽히는데요. 스마트폰, 드론 등 이제 수많은 전자기기가 2차 전지를 통해서 작동이 됩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2차 전지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기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메모리 현상, 뭐 완전 방전 상태가 아닐 때 충전하면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메모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또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데 그 메모리 현상이 없고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처가 많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순이나 납 같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고질적인 화재 위험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갈수록 이제 크고 무거운 2차 전지가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보다 효율이 높고 안전한 2차 전지 개발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 저는 2차 전지 이를 이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네.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런 우려가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제조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다. 제조 과정에서도 네. 이제 환경가 그 CO2를 저감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어쨌든 뭐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뭐 생산 공정에서는 뭐 탄소 배출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열을 사용하고 그럴 그렇죠.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점점 이제 공법 개발을 통해서 그런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걸 저감시키는 노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전기차 수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전기차 그 주차장이 생겼더라고요. 네. 예, 그 생겨가지고 거기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하던데 자, 2차 전지 배터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수요처가 많아지죠.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니까. 그러면 폐 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되겠군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 배터리가. 뭐 보통 스마트폰 쓰면은 이제 배터리 2, 3년 사용하면 이제 수명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수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늦게 돼요. 늦게 되기도 하고 금방 닳고요. 네, 그렇죠. 뭐 배터리가 이제 교체가 필요한 대목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는 이제 크고 무거운 2차 전지가 다량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이제 보통 수명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한 10년 지나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폐 배터리로 나오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신두식 기자는 사용 후 배터리와 2차 전지를 똑같이 이렇게 정의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 후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네. 10년 정도 사용한 전기차를 했을 네. 때 그거를 10년 정도 사용한 배터리가 사용 후 배터리고 그것이 이제 폐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거는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를 다 통틀어서 2차 전지라고 그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제 얘기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이게 2차 전지가 된다는 거죠. 재활용 안 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폐 배터리를 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폐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리유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느 용량 정도를 예. 담고 있으면 그걸 재사용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10년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거는 그걸 완전히 분쇄 파쇄해가지고 거기서 예전에 썼던 물질들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들 뭐 니켈, 리튬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약간 좀 혼동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혼동이 돼서 여쭤본 예. 거고. 예. 어쨌든 사용 후 배터리 증가 규모나 이런 걸 예측하는 자료가 혹시 정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정부라기보다는요. 이제 네. 그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이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요.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5년 내년이죠. 네. 56만 대라고 그래요. 2030년 411만 대. 거의 뭐 9배 정도 늘었죠. 그다음에 2035년 1784만 대, 2040년 4,277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발생량도 이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44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338,
2035년 1329, 2040년 3339 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거면 연평균 33% 상당히 큰 폭 아닙니까?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폐기하면 이제 오염 물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폐배터리 증가가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장이 2030년 뭐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남았죠.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점하는 것은 환경 오염도 하고 환경 오염도 저감하고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전망이 밝은 시장이네요.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그 블루오션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연구나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나 수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뭐 그 앞서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R&D 추진 현황을 보면 폐배터리 BMS 기반의 안전 보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 그리고 스마트 해체 공정 등 두 개의 과제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는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재제조 유통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대훈 미래순환자원기술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두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발성 폐자원 재활용 초치 기술 개발 사업과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발성 폐자원 재활용 초치 기술 개발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총 두 개 과제 77억 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24년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2차 전지 순환 이용성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배터리 팩 재질 개선 개선, 핸드셀플리 자동화와 자원의 수, 재활용 공급과 공정 중에 발생하는 환경부하 저감 등 세 개 과제에 대해서 36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K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 K푸드 뭐. 네. K-순환경제라고 해야 합니다. 예, 이쪽도 예. 상당히 유망하다는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여기 많이 뛰어들 것 같은데 기술 예. 개발 사례 성과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K-배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K-배터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 K-배터리 사업 뭐 우리나라 그 주요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죠. LG, SK 뭐 이런 데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용 배터리 순환용 포럼에서 이제 2차 전지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들의 기술 개발 상황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사용 배터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성호 하이텍 경우는 2차 전지 순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터리팩 재질과 구조 개선, 그다음에 뭐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상황을 설명했고요. 예. 고려 아연의 경우는 그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일 하이텍에서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설명했고요. 에코프로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회수하고 이를 가공해서 2차 전지의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기술을 순환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전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양재현 실장의 기조 강연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1차적으로 알루미늄 카파를 앞서 이제 분리를 해내고 남은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하이드로메트로리지 공정을 통해서 침출, 세척 여관, 또 다시 또 침출, 또 세척 여관, 그리고 용매 추출을 공정을 거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합니다. 추출해낸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가지고 다시 결정화를 거치고 공칭 공정을 거쳐서 피캠을 만듭니다. 이 피캠이 이제 소위 말해 전구체라는 물질이 되고요. 예, 전기차 이제 폐차 되면은 나오는 그 배터리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과연 환경 오염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여전히 궁금한데요. 그 무슨 물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폐차할 때. 예, 예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뭐 배터리 진단을 통해서 폐배터리를 뭐 그 리유스 재사용할 때는 전력 저장 장치 등 다른 용도로 재조립해 사용하게 되고요. 뭐 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사이클할 때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런 그 것들이 있고 예.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이런 관련 제도와 예. 그다음 기술 개발을 통해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기자 역시 이과 출신답게 결론을 잘 맺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날씨는 이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비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 내리는 곳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권에 많게는 1시간에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전국적으로 내륙에는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3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